이해지 기자 그루밍 뜻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루밍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 주로 취약한 상황의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유인 통제 조정을 통해 성적 학대를 유지하고 폭로를 막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잠재적 가해자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수법을 말한다. 그루밍, 그루밍이란 다둔다, 길들이다라는 뜻이다. 사전에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적 학대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학대가 시작된 뒤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다음 성적 학대를 시작하며 이후로는 회유나 협박을 통해 폭로를 막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루밍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와 신뢰 지배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가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로 포섭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미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가해자들은 성적으로 착취할 대상을 선정한 뒤 오랜 기간 친절하게 대해주며 피해자를 길들인다. 피해자는 이 과정을 통해 가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신뢰하게 된다. 특히 인정과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큰 아동 청소년일수록 그루밍을 거치며 가해자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루밍을 통한 성적 착취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학대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신뢰하고 있어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후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더라도 성적 피해가 있었던 당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탁틴네일 아동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가해자의 그루밍 수법은 크게 피해자 선택하기, 신뢰 얻기, 욕구 충족, 고립,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통제 유지하기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가해자는 먼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한다. 특히 가출한 청소년이나 부모의 방임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쉽게 위험에 노출된다. 이후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필요한 욕구를 파악한 뒤 선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를 얻는다. 이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의 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피해 아동 청소년의 신뢰를 얻은 뒤에는 보호자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을 만든다. 보호자 대신 가해자에게 의존하게끔 만드는 수법이다. 이후로는 점차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등 성적인 관계를 만들기 시작한다.
성행위와 관련한 대화를 건네거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 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성적인 관계를 맺은 뒤에는 협박이나 회유를 통해 폭로를 막고 관계를 지속한다.